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분야를 쉽고 재미있는 영어로 알아보는 그레이스 선생님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science. 뭘 볼까요? The scientist looked the llama blurt to fight the flu. 어? 반가운 소식이에요. 자, 과학자들이 라마 혈액을 확인하고 연구하고 있대요. 뭐 하기 위해서? The flu. 감기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게요. A new type of antibody therapy that may just work against all strains of the flu virus has been developed. 자, 새로운 형태의 antibody가 나오는 거죠. anti가 붙으면 반대잖아요. 그죠? 그럼 body는 몸이잖아요. 붙여서 뭐가 될까요? 저 항체가 되는 거죠. 자, 항체 치료. 예, 새로운 형태하고 new type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자, 항체 치료의 새로운 형태. 그럼 어떤 항체 치료냐? 자, may just work against all strains of the flu virus 하고 여기까지 끊어줘야 되는 거죠. 자, 감기 바이러스의 모든 strains 하면은 얘는 변종, 변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의 모든 변형에 맞서서 the then may just work. 그쵸,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는, 자, 효능을 발휘할 수도 있는, 매일을 썼네요. 아직 정확한 건 아니에요. 효능을 발휘할 수도 있는 항체 치료의 새로운 type, 형태가 has been developed.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The secret ingredient. 자, 그 비밀 ingredient, 성분이 뭘까요? Llama blood, 바로 라마의 혈액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So the flu virus is constantly mutating, so which is why a new vaccine is needed every year. So 감기 바이러스는 constantly mutating, so mutate 하면 돌연변이잖아요. 그죠? 돌연변이, X-Men 있잖아요. So 끊임없이 돌연변이를 하고 있어요. 콤마 위치, 계수증용법이 나왔네요. 앞문장 전체를 받아줘요. 그럼 우리 뭘로 바꿨죠? and, is로 바꿨죠. 자, 그리고 그것이 why, 이유예요. 자, 뭐 하는 이유냐면 새로운 백신이 해마다 필요로 되어지는 이유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So, which is why. So, why 다음에는 결과가 나오죠. 결과 나왔잖아요. 원인이 뭐예요?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돌연변이를 하고 있는 게 원인이에요. 그 결과 해마다 새로운 백신이 필요한 거죠. So in addition, 게다가 더군다나 부가 첨가해요. So there are multiple different strains of the virus, each of which requires different antibodies to fight it. 자, 게다가 multiple, 아주 다양하게 다른 그런 바이러스의 변형체들이 있대요. 자, 어떤 다양하게 다르냐면은 각각, so, comma of which, 관계대명사인데, so, 이때 which의 선행사는 뭘까요? 그렇죠, multiple different strains of the virus가 선행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양한 변종의 바이러스즈 있으니까 각각, 그죠? 각각은 requires, 요구를 합니다. 자, 이치는 단수 취급하죠. 뭘 요구하냐면은 다른 항체들을 요구한대요. To fight it. 그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각각 다른 항체들을 요구한대요. 각각 다른 변형된 바이러스가 막 다 있는데 또 걔네들은 각각 다른 항체가 다 필요하대요. 그럼 그 개수가 어마어마한 거죠. So antibodies are what our immune systems produce to fight viruses. 자, 항체라고 하는 게 뭐냐 하고 정의가 내려지네요. 자, 우리의 immune system 하면은 면역 체계가 되는 거죠. 자,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랑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고 주격법 관계대명사 왔을 썼죠. So they bind on proteins on the surface. 자, 그래서 걔네들은 on the surface 그 표면에 단백질들하고 자, bind on 어떻게 서로 묶여져 있어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The human antibodies tend to attack the tip of these proteins. 자, 그래서 인간의 항체들은
intend to 하면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죠. tend는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해요. 그래서 intend to 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intend to는 뭐예요? 앞에 I만 붙으면 intend to 뭐뭐 할 의도이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인간의 항체들은 그 attack the tip of these proteins 이 단백질을 공격하려는 경향이 있대요. 자, 하지만 that's the part of the virus that that mutates most easily. That hence the constant need for new vaccines. 하지만 그것은 자, 바이러스의 부분입니다. 어떤 바이러스냐면요. 자, mutate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돌연 변이를 일으키다라는 뜻이죠. 가장 most easily 쉽게 돌연 변이를 할 수 있는 그 바이러스의 부분이래요. 그러면 대체는 뭘까요? 그렇죠. 그 위에 둘러싸여져 있는, 묶여져 있는 단백질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위에 둘러싸여져 있는, 항체 위에 둘러싸여져 있는 그 단백질이 그 바이러스에 가장 쉽게 변형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부분이기도 하대요. 자, most easily 하면은 가장 쉽게, easily 부사죠. 자, 부사의 최상급은 더를 안 붙여요. 더 most easily가 아니라 most easily. 더 빼고 그냥 most만 붙이시면 돼요. 자, hence 그런 이유로 끊임없는 새로운 백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however, the llama antibodies are a little different. 자, 하지만 라마의 항체들은 a little different. 약간 다르대요. 자, they are much smaller than our own. 자, 그것들은 much smaller, 훨씬 더 작습니다. smaller 어떻게?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부사가 much. 또 뭐가 있죠? even, still, far, a lot 같은 게 있죠. 자, 그럼 비교급 나왔으니까 then 나왔네요. on 하면은 뭐뭐의, 뭐뭐 자신의, 우리 자신의 안티바디즈가 중복돼서 생략을 해준 거예요. 자, 우리 자신들, 그러니까 인간들의 그런 항체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So this allows them to get past the tips of those proteins and attack the flu viruses at locations where they don't mutate. 그래서 이것이 allow A to B가 나왔죠. A가 B하도록 허락하다요. 자, 그것들이 이렇게 past, 자, 통과할 수 있게 해준대요. 자, 뭐를, 어디를? 그러한 단백질의 tips, 끝부분을 빨리 통과할 수 있게 해준대요. 자, 그런 단백질은 그렇죠. 변형이 가장 쉽게 일어나는 단백질의 끝을 빨리 통과할 수 있게 해준대요. 자, 그리고 attack and attack 병렬 구조예요. 뭐란 병렬일까요? get하고 attack이 병렬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지점에서 감기 바이러스를 공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위치, 어떤 로케이션, 어떤 위치냐면 걔네들이 don't mutate, 그렇게 돌연 변이를 일으키지 않는 곳에서 감기 바이러스를 공격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게 라마 항체랑 인간의 항체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네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So recently, the scientists at the Scripps Institute of California infected llamas with multiple flu viruses and then harvested their blood. 자, 최근에 그 스크립트 그 인스티튜트, 그 캘리포니아 스크립트 인스티튜트의 그 과학자들이 인펙티드가 났어요. 인펙트가 좀 감염시키다는 뜻이에요. 인펙션이 명사잖아요. 감염. 그 라마를 감염을 시켰대요. 뭘 가지고? 다양한 감기 바이러스로 라마를 감염시켰대요. 그 라마를 다양한 감기가 걸리게 만든 거예요. 좀 불쌍하죠. 자, 그리고 나서 and then 하면 이래 순서죠. 그리고 나서 자, harvested, harvest 하면은 수확하다, 거둬들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collect, gather 같은 뜻으로 써도 되고요. 네, harvest에서 거둬들였어요. 수확했어요. 수확했다고 하면 좀 이상하죠. 모았어요. 그들의 피를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들의 피는 라마의 피죠. 감기 걸린 라마의 피요. So they then isolated the four most promising llama antibodies and used them to design a synthetic antibody. 자, 그들은 그리고 나서 네 가지의 가장 중요한 promising, promising이 뭐 장래가 보장되는, 촉망한, 유망한, 그 다음에 가장
어떻게 미래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죠? 확률이 높은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장 효과가 있을 법한, 가장 그 효과가 있을 법한 그 라마의 네 개의 그 안티바디, 항체를 분리를 시켰대요. 그래서 감기 걸린 라마의 피를 뽑아서 이 중에서 아, 이게 가장 유력해, 가장 쓸모 있어 하는 그 항체 네 개를 분리를 시켰대요. 그래서 promising의 반대말은 unpromising, unable 치시면 돼요. 자, 그리고 used them, 그것들을 사용했대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 synthetic 하면 합성이라는 뜻이죠. natural의 반대예요. 인공적인 합성의. 그 합성된 항체를 디자인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럼 됨은 뭘까요? 그렇죠. 네 개의 가장 그 유력한 항체가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next they infected mice with 60 different kinds of the flu virus. 자, 그리고 나서 그 연구자들은 이번에 또 누구를 감염시켰을까요? 마이스, 쥐들을 감염시켰어요. 뭘 가지고요? 60개 다른 종류의 그 감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쥐들을 감염시켰어요. 그러니까 60개 다른 감기가 60마리 쥐가 다 이제 60마리인지 뭐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각각 다른 감기에 걸린 거예요, 쥐들이. So the new antibody was effective in fighting off 59 types. 새로운 항체가 was effective 하면은 효과적인 한 뜻이잖아요. 효과적인 반대말은 요번에 in 붙이시면 돼요. ineffective, the promising은 unpromising, un 붙였잖아요. 자, 근데 같은 말, efficient, 그죠? 효과가 있는, 효율이 있는, 그죠? 그래서 효과적이래요. 뭐 하는 데 있어서? 59가지 형태, 그 바이러스랑 감기랑 파이팅, 싸우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었대요. 60개 다른 항체에, 그죠? 다른 그 감기를 걸리게 했는데, 그중에서 이 항체가 59가지, 그죠? 59가지 감기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거의 모든 감기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So the research is still in its very early stage. 근데 이 연구는 여전히 early stage, 초창기 단계에 있어요. However, 그러나, The scientists are hopeful that it may lead to effective therapies in humans one day. 그러나 과학자들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희망? 그것은 이제 지금 초창기 상태의 연구죠. 그 연구, 그 항체 연구가 그런 효과적인 치료, 인간들에게 효과적인 치료가 언젠가는 될수 있도록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본 내용은 사이언스 뭘까요? 그쵸? 라마의 항체가 인간의 항체보다 더 감기에 강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연구하고 추출해서 모든 감기, 그쵸? 웬만한 대부분의 감기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이게 요번 최근 본거 보면은 이게 지금 바이러스고 그 라마의 항체가 막 붙어가지고 바이러스를 죽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라마 혈청이에요. 좀 징그럽죠? 근데 이게 막 붙어가지고 이렇게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네요. 그리고 라마는 어떤 애들이나 이렇게 고산지대에 사는 라마. 귀엽게 생긴 목이 긴? 기린도 한데 목이 되게 길어요. 이렇게 귀엽게 생긴 애들이 라마예요. 자, 그러면 여기 사이언스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여기 이메일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